졸업 전시나 작품, 졸업 작품도 하나요? 네, 저희는 졸업 작품을 매년 하는 편인데 네. 지금까지는 저희가 옷을 직접 만들어서 그거를 모델을 쓰거나 자신이 직접 입고 화보를 찍고 전시회를 오. 하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이번 연도부터는 또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바꿔서 뭐 쇼를 할 수도 있고 아직은 잘 모르지만 오. 다른 SN, 네. SNS를 활용해서 네. 올릴 수도 있고 괜찮네요. 그렇죠. 이용해 좋아요 수를 많이 받는 네. 뭐 이런 것도 네, 미디어를 또 활용해야 되니까 아, 너무 좋죠. 예, 네. 이용해야 됩니다. 또 예비 학회장님께서도 추진을 하시나 봐요. 네. 이렇게 쓱쓱 푸시하고 있어요. 네.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K대는요? 아, 저희는 이제 제가 아직 졸업 작품은 참여를 안 해봐서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본 걸로는 이제 어떤 교수님 연구실에 놀러 갔는데 거기서 네. 교수님이 뭐 어떤 분의 졸업 작품이라고 이렇게 보여주신 게 있어요. 네. 여러 개 봤는데 그 어떤 편지 같은 거에 이제 인물을 표현할 수도 있고 이제 다른 주제를 통해서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주제는 각각 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인물을 표현한 거를 제가 봤는데 그 머리카락도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정말 그 실제 머리카락인 것 같아요. 임무 붙이고 뭐 이렇게 아니면 뭐 천이나 진짜 꽃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그 편지에 그 피부 스킨까지 만들어서 거기다 메이크업을 했더라고요. 우와. 네, 그런 완전 식으로 예술 작품이네요. 네, 사진이 아닌 그 편지에 그렇게 입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한 네, 오, 그런 경우였구나. 그리고 나서 졸업 후에는 여러분들의 진로가 어떤지 궁금해요. 다들 어디로 뭐 진로를 생각하고 계시는지. 네, 저는 일단은 전에 일했던 직장이 있어요. 네, 그 뮤지컬이나 공연 쪽이었는데 네. 저는 그때 잠깐 일을 했는데 너무 저한테 맞는 거예요. 네. 너무 재밌고 하루도 재미가 없었던 날이었고. 어머머, 천직이다. 네, 천직이네 정말. 네. 다시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서 졸업하면은 네, 다시 그쪽으로 공부를 하려고. 아, 너무 좋습니다. 뮤지컬 그런 그 배우들 이렇게 분장을 네. 하시는구나. 오. 지영 씨는요? 저도 이제 일단은 약간 밑바닥부터 깔면서 그 사람들 비위를 다 맞춰보고 저도 제 샵 차려보고 싶어요. 근데 샵 마감 시간은 9시. 10시에 집에 가야 되니까. 그러네요, 그러네요. 돈이 네. 있으니까. 조금 요정이세요. 돈 많이 받으면 또 어머님, 아버님이 생각이 바뀌실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여행 보내드려야죠. 아, 그러면 뭐. 휴녀예요. 휴녀죠. 그렇죠?